이건 약과죠. 네. 꼭 봐주실 거죠? 넷플릭스 KR 빠른 답변과 기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주연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처럼 나온 사진. 아, 저처럼 나온 사진. 처음부터. 이거 보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내볼게요. 아, 제가 장난기가 많아요. 광고 촬영을 하던 날이었는데 쉴 때 찍은 사진인데 가장 저답지 않나. 이건 약과죠. 네.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친구랑 노는 것 중에 수빈인데 최수빈이라고 저랑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예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같이 반해반해서 연기를 하기도 했었죠. 시간이 되는 한 서로 최대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네네. 제가 원래 음악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건너 알게 됐는데 오빠 노래 이제 나온다고 재밌겠지 않아? 한번 해볼래? 이래서 의리로 됐습니다. 한번 보고 있지? 아, 그건 짱 많죠. 조금만 기다려요. 보내겠습니다. 좀 레드립의 성숙한 느낌이 제 성격이랑은 그렇게 잘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왜 그러세요? 아니 여성스럽고 좀 조신한 느낌보다는 좀 털털하고 저런 정장보다는 트레이닝복이나 청바지가 집에 한 30개 있거든요. 진짜 조금씩 다른 거. 나의 멋이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보여드릴게요. 이때 사랑니를 빼서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거긴 한데. 캐주얼한데 좀 색감이 좀 컬러감이 좀 쨍한 느낌을 좋아해요. 가방도 지금 옆에 살짝 보면 보이는데 여성스러운 가방보다는 편한 에코백 같은 거. 네, 복덩이라고. 너무 귀엽죠? 자, 시작합니다. 얘는 못생겨도 귀엽고 지금 4살이요. 아이고. 현재는 또 다른 복덩이 사진으로 바뀌었는데 이 원본을 제가 실수로 삭제를 해버려가지고 저거라도 캡처를 해놨어요. 아, 이거 조금 못생기게 나왔는데 제가 한 화면에 보고 싶은 마음에 좀 억지로 우겨넣는다고 지금 너무 이렇게 피부가 됐어요. 핸드폰 화면에 맞추다 보니까 아, 완전 늠름하죠. 이거는 이제 털을 밀었다가 조금 자라서 되게 털이 못생겼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털이 너무 못생겨서 너무 귀여워. 한강공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장소가 있어요. 사람은 많이 없고 거기 항상 가서 그 동네 친구들이랑 놀고 일단 인스타그램은 일상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확인을 하세요. 이제 제가 너무 강아지 사진을 많이 올려서 거의 복덩이 사진 10장에 제 사진 한 장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정을 팠습니다. 이거 허락 안 맞고 이렇게 보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매니저님과 제 스타일리스트님이신데 불과 어제 드라마 촬영 중에 엄청 더웠거든요, 날이. 같이 고생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드라마는 이제 그 좀비 탐정이란 드라마인데 KBS에서 9월에 방송되는 드라마예요. 거기서 이제 공선 지역을 맡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겠네요, 안 해줘요. 꼭 봐주실 거죠? 가장 특별한 날, 절대 잊지 못할. 이게 이제 인간 수업 마지막 촬영 날이에요. 울지는 않았고요. 아무도 안 울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작품을 딱 무사히 끝낸 날이어서 진짜 할머니가 돼도 좀 잊지 못할? 바로 어제 이 친구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과연 누구일까요? 그냥 정직하게 남윤수. 웬만하면 저는 다 사람을 그냥 이름 석자로 남기는 편인데 윤수가 제일 최근에 연락한 것 같아요. 학창시절 제가 진짜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인간 수업 촬영 들어가기 한 달 전까지도 계속 알바를 했었는데 19살 때 사진인데 알바를 할 때 좀 풋풋해요. 이때는 이제 서빙 알바였는데 고깃집. 여기서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했었죠. 시작했을 때 자, 그 감정을 사진 하나로 표현을 한다고? 와 솔직히 어렵다 그쵸? 문제 내시고도 좀 어렵죠? 이 느낌은 뭐랄까 실제로 이건 인간 수업 촬영 중에 찍은 사진이기도 한데 너무 감사하고 설레지만 이게 마냥 이렇게 막 가볍게 아이처럼 좋아할 수는 없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책임감도 막 들면서 하지만 잘해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뭐 되게 복합적인 어떤 아시죠? 끝났을 때 사진 저기가 이제 전시회인데 저 안은 실제로 보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너무 열정을 불태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왔어요. 끝나고 한 하루 딱 아 오늘 촬영이 없네 이러다 바로 친구들 만나고 넷플릭스 KR 보고 계신가요? 빠른 답변과 기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아 노래 왜 안 뜨지? 일단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 더워질 때는 힙한 거 가을에는 살짝 감성으로 갔다가 막 겨우 되게 왔다 갔다 이게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작사를 뭔가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알게 된 정말 착한 오빠인데 오빠가 이제 막 지금 음악을 막 만들고 있대 감정이 주가 되게 썼으면 좋겠는데 너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와중에 이제 광고 촬영 때문에 해외를 갔거든요 보이스톡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친한 오빠 도와주는 느낌으로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본 거 팬분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 있어요 기억나요? 이 악물고 차원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다 편집했어요 자막도 제가 했어요 좀 느낌 나죠 제가 한 느낌 아 저때 진짜 떨렸어요 제 인생 첫 제작 발표회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편집하면서 내가 저런 소리를 했구나 긴장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선 인간 수업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은 신인이지만 조금 더 좋은 작품과 좋은 연기로 얼른 얼른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Hello82. Hello82, wherever you are.